잠시 왜 이렇게 잘 다른 의미 하고 있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국연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. 네. 일단 성국연을 시작하기 전에 소감이 갑자기 듣고 싶네요. 소감요? 네.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잘 받아가겠습니다. 이제 또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제이 형이고요. 또 제이 형한테 궁금한 점을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적어왔었어요. 이렇게 또 적어서 왔는데 제이 형이 되게 아는 게 많잖아요. 여러 가지. 뭐 어릴 때부터 뭐 직접 이렇게 뭐 막 책을 많이 읽었다던가 혹시 뭐 이런 많이 아는 비결 같은 게 있는지. 너튜브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. 재밌게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. 막 이제 단순한 것들, 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궁금한 게 어렸을 때부터 많아가지고 챙겨봤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아 그래서 제가 제이 형이 정말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퀴즈를 준비해봤어요. 퀴즈를 다 맞추셔야 돼요. 만약에 못 맞춘다 하면은 이제 조금 그건 못하나요? 그건 아니고요.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. 네,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. 그리스어로 그림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오늘날 어떤 분야를 상징하거나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이것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응? 이게 영어인데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. 너무 많이 좋다. 취향저격이라는 곡을 가진 아. 그룹이에요. 아. 취향저격 그치 내가 아이콘? 맞아요. 그게 그런 의미였나? 난 왜 이렇게 잘 다른 의미라고 그러지? 그렇대요.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. 네. 제이 형은 제가 생각하는 토니생이랑 되게 다른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연습생 때 만났던 제이 형, 뭐 연수 때 만났던 제이 형, 이제 뭐 막 데뷔하고 나서 제이 형 다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네. 정확히 제이 형은 딱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말해주세요. 제이고요? 네. 근데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나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성격에 솔직히 이제 살짝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살짝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 그게 느낌. 그건 저도 살짝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모든 만인한테 그냥 다 막 이렇게 품어주고 그런 성격은 솔직히 아닌 것 같기는 해.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뭔가가 나름대로 되게 많이 신경 써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. 근데 생각보다 잘 안 해요. 내가 만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뭔가 따뜻한 이제 햇살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. 이제 엔진분들이 직접 이제 댓글로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거 물어봐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엽나요?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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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엔진분들 지금 뭐 하세요? 전 내일 학교가 있어서 일찍 자겠습니다. 둘 다 좋은 밤. 좋은 밤. 잘 자고 학교면은 일단 나보단 어린 거야. 아니 나 동갑? 일단 반말할게. 잘자. 대학생이면 어떡하려고. 대학생이면 어떡하려고. 죄송합니다. 그 뭐 캡처 타임에 관하신 분들과 캡처 타임 끊으세요. 그리고 저희 캡처 타임 오시면 선의 궁극점에서 저형 포즈가 있죠? 이거 맞나요? 이거랑 네! 오늘도 이렇게 선의 궁극점 해봤는데요.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재밌는 시간이었고요. 안녕. 안녕.